안녕 여러분, 러비입니다. 최근에는 너무 심심하고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요리라도 해 먹었거든요. 너무 할 게 없고 심심하니까 그래 요리라도 하자 해서 음식도 많이 해 먹었는데 이제 그것도 지쳤어. 이제 그것도 재미가 없어. 그것도 질렸어. 그냥 집에 있는 빵 좀 데워가지고 먹어볼게요. 자, 빵을 꺼내왔어요. 빵! 빵! 이거 먹을 거예요. 단호박. 요거로 할 건데 얘가 실리콘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음식이 달라붙지가 않는데요. Made in Korea. 제가 여기다가 만두를 한번 쪄서 먹어봤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빵을 여기다가 한번 쪄서 먹어볼까 합니다. 너를 믿어보겠어, 찜기야. 짜자잔.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돼요. 그냥 아주 간편하죠? 얘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아, 너무 귀엽다. 맛있을 것 같아, 벌써. 그리고 뚜껑 닫아주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고구마도 쪄먹어봐야겠어. 만두는 진짜 맛있었거든요. 진짜 바로 분명히 냉동 만두인데 그냥 그 만두집에서 찜기로 쪄주는 그 만두 맛이 나는 거예요. 대박.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나의 이 찜기.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찜기는 완전 이런 큰 통이었거든요. 이렇게 커가지고 그럼 있을 텐데. 철로 된 뭐 큰 거 그거였는데 이거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익도록 내비두겠습니다. 저 친구가 이거 가는 동안 저것만 먹으면 배고프니까 짠! 이것도 먹을 거예요. 이거 소떡소떡 아시죠? 원래는 이렇게 소떡소떡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이 떡 안에 소세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난 이거 이미 아는 맛이라서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이미 난 알고 있어. 얘가 맛있을 거라는 걸. 얘도 얼른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건 아니고 얼른 맛있게 부어 볼게요. 이 그릴로 구워 먹을 거예요. 여기다가 먹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맛있게 구워 볼게요. 살짝 둘러 볼까요? 이 친구들이 구워지는 동안 사과 주스를 만들어 볼 건데 이 도마 위에서 사과를 잘라 볼게요. 이거 역시 실리콘 도마인데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서 환경에도 좋고 소독이 가능한 도마여서 더 믿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이제 얼음을 넣을 건데 아 얼음 먼저 넣어야겠다. 짠! 저는 이번에 얼음틀까지 이렇게 실리콘으로 아주 맞춤을 했습니다. 찜기에 도마에 얼음틀까지. 이 제품은 이렇게 뚜껑까지 있어가지고 여기가 아주 깔끔하게 얼음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쓰던 거는 여기 뚜껑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이 위에 먼지도 올라가고 그랬을 텐데 사실 그때 쓸 땐 몰랐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발견하고 나서 와! 얼음틀 위에 이렇게 뚜껑이 있잖아!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뚜껑으로 이렇게 먼지까지 차단해주는 이 제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 빠져요, 얼음이.
제가 전에 쓰던 거는 플라스틱이었는데 잘 안 빠져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땅에 팍팍팍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뒤틀리면 바로바로 빠져가지고 너무 편해요. 여기에 얼음 먼저. 너무 잘 빠져 진짜. 얘는 손으로 쭉 밀면은 그냥 나와요. 뒤에를 손으로 쭉 밀면은 쫑 하고 나와. 얼음은 4개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주 위생적으로 다시 뚜껑을 잘 닫아서. 아주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저 이사하고 나서 주방에 생긴 꿀템 중 거의 베스트 5 안에 듭니다. 넣어주고 여기다가 물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넣어주고. 원래 여기에 요구르트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지금은 집에 요구르트가 없기 때문에 물은 뭐야 물만 조금 넣어주고 여기 꿀을 대신 넣어줄 거예요. 한 두 바퀴 정도? 이렇게 두 바퀴. 좋은 게 여기 손잡이가 안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잡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뜨거워. 여기 손잡이 잡고 꺼내면 됩니다. 짠. 이제 쪄드세요. 너무 맛있다. 얘가 잘 익었다. 얘 색깔 봐. 진짜 맛있겠는데? 색깔 봐요. 터지는 소세지네. 아, 떡도 진짜 쫄깃쫄깃해요. 닭꼬치 소스를 만들어서 얘를 찍어 먹어야겠어요. 이거 튀겨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그럼 저는 남은 거 맛있게 먹고 투표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우선 먹고 설거지를 해야겠네요. 설거지를 하고. 저는 원래 세제를 살 때 그냥 마트에 가서 싼 거 아니면은 뭐 가성비 괜찮거나 이거 향기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싶은 걸 그냥 샀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사 온 이후에는 이제는 좀 더 환경을 생각하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내 피부에 닿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너무 아무거나 막 산 건 아닐까 하고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세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배수 후 3일 만에 세정력을 잃고 7일 만에 자연으로 99% 돌아간다고 합니다. 진짜 멋있지 않나요? 저희 집에 하나 둘씩 친환경적인 제품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아까 사과 주스 만들고 남은 사과거든요? 이거 랩을 씌워서 보관할 거예요. 완전 귀엽죠? 붙여주시고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뜯으면 돼요. 완전 간편하죠? 짠! 이렇게 보관하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늘 집들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놀러 왔거든요? 근데 분위기 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피워본 촛불이야. 오, 진짜? 우와, 향기 맡아봐. 우와, 무슨 향기야? 아직 안 피웠는데 뭐 하는 거야? 오, 전혀 뭐야? 이게 되게 좋은 게 이게 여러 번 사용... 돼 있잖아. 이게 녹으면 여기로 녹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트 모양의 촛눈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촛눈이 여기로 모여. 한 번 더 사용할 수가 있어. 괜찮아. 너무 예쁘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힘든데 우리 모두 다들 힘내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영상으로 곧 재빨리 돌아올게요.